여러분, 저는 오늘 연설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 아닙니다. 굉장히 시급하게 느끼고 중요하게 느끼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오늘 한 말씀 공지사항 비슷하게 말씀드리려고 온 겁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달력을 다시 보니까 내일부터 쭉 공휴일, 그리고 다음 토요일 전에 이틀밖에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제가 그거 간곡히 호소하기 위해서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먼저 정말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가장 바탕이 되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태극기를 든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갈수록 인원이 줄어들어요. 이거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 다시 한번 우리의 결의를 새롭게 하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언제요? 특히 이번 추석 같은 때예요. 특히 이번 추석 같은 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하고 저희 집 사람하고 이번에 문재인 저 평양 갈 동안 사흘 동안 텔레비 끊어보자 하고 텔레비를 아예 끊어버려서 제 말보고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SNS로 나오는 어떤 내용들을 제가 덮어서 중요한 것들을 간파를 했습니다만은 더우장 문재인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확고하게 여러분들 추석 때에 무엇이 잘못됐다. 지금 어제 제가 경기도당에 이 원서를 제가 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용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경기도당, 제가 주소지가 경기도기 때문에 화성시기 때문에 이 자유한국당 움직이는 거 쳐다보면 정말 너무 깝깝해요. 이럴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수 가르쳐주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전화하면서 300불을 준비해둬라 그러면서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의 가장 우군 세력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월남 사례를 보면은 제일 먼저 총살 당하고 없어진 사람이 누구냐? 군인들! 기독교 신자가 맨 먼저였어요. 그리고 목사님과 계시지만은 공산주의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독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가져가는 것은 우리 교회에 가서 전해주기 위해서다. 그런데 아까 우리 목사님 굉장히 참 용감하세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정말 설교 말씀하실 때 정말 강하게 하고 싶은데 지금 못하고 계세요. 왜냐? 거기에 골수 성상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군데군데 박혀 있으므로. 그래서 단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둠에 묻히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깝깝해서 미치겠어요. 조금만 한마디만 더 들어가서 좀 구체성 있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았을걸. 그런데 그 강도를 목사님이 조금 강하게 한 바 있었습니다. 오후 대선 전에. 그랬더니만 젊은 친구가 목사님 교회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는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밤둘 맞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놈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300배를 가져가고 200배를 제가 절실하게 정말 애국심이 있는 분들 제가 이 바지 달고 교회 갔을 때 장로님 정말 든든합니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눈빛으로만 봐도 압니다.
제가 하는 걸 동영상 지금 착실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제가 이 뭉태기를 나눠드리면서, 자, 목사님은 못하신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전하자, 전해야 된다.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의, 예, 제가 여기에서 우리의 애국운동이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애국 전사가 되어서 일당백을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애국 동지들한테 전부 원서 쓰세요 하고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가실 때에 이 원서를 최소한 10장씩은 가지고 가세요. 좀 더 직접적으로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왜 별난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은, 야, 집회 현장에 나오는 분들하고 맨날 이야기해봐야 곧 매삼 그런 늘 아는 사람인데 좀 더 널리 전할 수 없겠느냐 하고서 SNS망에 들어가서 글을 쓰다 보니까, 아니, 어느 날 문득 보면 또 어디 초대해져 있고 초대해져 있고 낯선 것이 또 들어와 있고 해서 제가 지금 자그마치 카톡방이 160개, 단체 카톡방만, 그 다음에 밴드가 지금 70개, 그리고 텔레그램 톡방이 약 한 40개.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수를 계산되다가 복잡해서 말아버렸는데 지난번에 한 5만 명 가까웠는데 지금 한 6만 명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반응들이, 그래도 밴드는 좋아요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카톡방에서는 직접적으로 밑에 댓글을 달게 되면 또 칼이 차니까 잘 안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반응들도 못 느끼겠고 해서 페이스북에 다시 또 들어갔어요. 와, 페이스북은 진짜로 나 억수로 부딪내야 되겠대요. 보니까 무슨 누구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면 그것도 일일이 또 답해줘야지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 적극적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멋있어! 여러분은 애국 전사입니다. 일당백으로 해야 됩니다. 멋있어! 별나가 별난 사람이다 하는 소리를 들어야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멋있어!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대한민국 태극기 국민운동본부에 들렸어요. 왜냐하니까 제가 애타게 지금 그 여러분들한테 종북 척결 자유민주 대한민국 수호 이 이름을 붙여 계속 글을 날리는데, 이번에 그 우리가 자유한국당 이거 도저히 버려둘 수 없다. 자칫 잘못하면 현재대로라면은 우리의 가장 그 입장을 대변해주고 여당을 견제해야 될 야당이 이거 배신파들한테 넘어갈 판이야. 이거 큰일이야, 큰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들어있는 6만 명 회원들이 한 표만 해도 6만 표야. 어? 그 최소한 제가 우리 집에서 해보니까 나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아들, 딸, 며느리 그리고 사위, 딸내미 6표야, 6표. 왜 그랬어요? 아버지, 지금 내가 애타는 심정이 누구 때문인지 아나? 너희 때문이야. 우리 형성이, 어? 현주 요런들이 나중에 살 때 자유가 없는 세상에 사는 것이 아버지는 큰 걱정이다. 내 있는 동안은 안 무너질 거야. 그런데 나는 손전 때문에 걱정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아스팔트라 소리치는 거야. 자랑스럽나 안 자랑스럽나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들 카톡방으로 당복을 했어요. 저는 고향에 있는 친척도 카톡방 좀 만들어가지고 젊은 친구도 특히 너거 댓글 안 들어도 돼. 기어 나가는 순간 나하고는 잘라는 거야. 제가 중고등학교 밴드 다 만들었어요. 그야말로 저는 별난 사람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좀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자유한국당 살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 사람들 인물이 나올 수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우리 저 대한민국 앞에서 눈보라 치고 할 때, 김진태 의원이 우리와 함께 했어요. 쭉 익히 아는 분이야. 그래서 일단 우리가 김진태 의원을, 그래도 지난번에 홍 대표 붙어가지고 2등 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그때 내가 이 이야기를 안 전해가지고 왕창 못 밀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좀 내가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참에 확실히 우리가 밀자는 거죠. 6만 명 곱하기 4 하게 되면 24만 명이 돼버려. 자유한국당 현재 15만 명이래요. 김진태 의원은 3만 명만 좀 밀어달래. 그런데 저는 우리가 정말 별나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꼬박이 4만 하더라도 원하는 것 두 배 이상 넘어간다 이겁니다. 벌써! 그리고 좀 약하지 않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리에 앉아놓으면은 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벌써! 여러분, 저는 김진태 의원을 지지합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 저는 지금 단체 장이 아니라 명예 회장이거든요. 오늘 국본에 민종웅 씨가 좀 미온적이다 해서 제가 일부러 갔는데, 민종웅 씨 제가 타고 오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온지 알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우리 애국 단체가 어느 정치인을 두고서 지지한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그건 좀 단체가 앞으로 위축될 우려성 때문에 곤란하다. 아, 제가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연설하면서, 여러분 민주홍 대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절대 타당합니다. 대표는 함부로 누구 지지합니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개인의 입장입니다. 지금 삼사구국 동지 회장으로서 아니라 명예에 따라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해야 할 역할을, 특히 이번 추석 기간에 해야 할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당부 호소하는 겁니다 하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 모두 일당백의 애국정사가 됩시다. 자유한국당 바로 세우자. 바로 세우자. 대한민국을 구합시다. 세우자. 감사합니다. 춤춰.